0957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의 테마는 항암제 mRNA 유전자가 위 유전자 치료 면역 항암제 코로나19이 다 있습니다. 제넥신, 은 동사는 1999년 설립된 신약 연구개발 기업으로 항체 융합 단백질 제조 및 유전자 치료 백신 제조 원천 기술을 국내 제약사에 이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09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연결 대상 종속법인으로 CDMO 서비스 기업인 SL포젠을 보유하고 있음. 동사는 하이브리드 F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암 면역 치료제, 차세대 단백질 신약, 신규 DNA 백신 신약 연구개발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독자적 원천 기술인 항체 융합 단백질 제조 기술 및 유전자 치료 백신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임. 대시 1999년 포스텍 학내 벤처 기업에서 출발, 2009년 기술성 평가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하였으며 신약 개발 제품 라인은 지속형 항체 융합 단백질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 백신 제품군임. 대시 하이브리드 FC 융합 기술과 DNA 치료 백신 기술 보유로 이 기술을 통해 면역 항암제, 인성장 호르몬제, 자궁경부암 등 다양한 적응증의 치료제 개발 중 제모. 대시 프로젝트 개발 비임상 분석 / 동물 실험 등 용역 수주 감소에도 항암 면역 치료제 GXI7의 기술 이전 부문의 매출이 발생하며 전년 대비 매출 급증하였음. 대시 원가 구조 개선, 매출 급증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지분법 관련 수지 저하, 관계 기업 처분 이익 제거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인도네시아 KG 바이오의 지속형 빈혈 치료제 GXI4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GX-188E, GXI7의 면역 항암제 3중 병용, 요법 임상 이상 승인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제넥신의 시가총액은 7,10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제넥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6위입니다. 제넥신의 상장 주식수는 2,514만 4,982주입니다. 제넥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넥신의 퍼은 N/A 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1.72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8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8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0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2배, 14,7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45억 원, -392억 원, -19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275억 원, -486억 원입니다. 제넥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번지 71%이고 유보율은 3,183.8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넥신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200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8,8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넥신의 종가는 28,250원이며 주가가 제넥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넥신의 종가는 28,250원이며 주가가 제넥신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제넥신은 거래량 51만 6,400스 모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97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77,808주, 삼성에서 51,12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5,700주, JP모간에서 42,8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8,32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97,89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9,74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3,284주, NH투자증권에서 32,405주, 한국증권에서 31,11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02,34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3,602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